이제 시위를 하려면은 이제 집행부 역할이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집행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DC 인사이드 유저들 청년 일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정위원회에 있던 어르신들 해서 거의 반반이 섞여가지고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민주적이네요. 네. 청년들 이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기획을 담당하도록 어르신들이 저희를 지지를 해주셨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그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외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청년과 작년의 그런 장점들을 좀 고루 섞어보자 이런 식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걸려있는 이 에드벌린도 지금 사실 저희가 시위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차들이 보일 수 있게끔 이 에드벌린 밑에 현수막을 다는 게 이게 한 번에 10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 번이나 달아두셨어요. 그냥 임명원님께서.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손소독제라든지 뭐 아니면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증해 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물건을 세팅해 주시거나 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뜻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저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은 일단 뭐 지금 아이가 8개월 됐습니까? 네,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럼 8개월 되면 애 키우기만 해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휴직하시고. 네, 육아휴직한 지 한 이제 6개월?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그것도 하시고, 애 또 키우고, 또 이제 직장 다니가 들어오시면은 인수인계 마치고, 네. 또 뭐 이렇게 그거는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한 상태에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참여하고, 또 시위 집행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일을 사실 잘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사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이 이렇게 다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생활 자체가 뭐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집회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저희가 생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시위 현장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시위가 생업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은 R&D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육아휴직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니까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 근데 남편은 집행부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는 한 대여섯 시간씩 릴레이 회의를 하거든요. 남편은. 그러면은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제서 같이 밥 먹고서는 제가 아이를 케어하면 다시 남편은 회의하고 뭐 새벽 1시, 2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춰야 될 게 많은데요. 근데 그것에 앞서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 시위를 진행하면서 되게 초반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힘겹게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한 6주 정도 마트에 장보러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있는 상태인데 내 남편은 이거를 소리치러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은 합치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남편은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초반의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고 처음 남편이 시위를 나갔던 게 그 공정연의 평일 시위의 저녁 시위였어요. 공정연이 점심 때도 하시고 저녁 6시에도 하는데 그 시위를 자기가 찾았으니까 당장 오늘 나가야 되겠대요. 저는 회사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네, 그 첫날에 그때만 해도 아이를 데리고 시위를 나갈 거라 그렇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많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 많이 갖췄지만 그래서 그때는 남편 보고 아 그러면 차라리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아이를 이렇게 로테이션 하자.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저 회사에 애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애를 넘겨주고 자기는 시위를 하러 가고 저는 애를 데리고 다시 집에 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시위였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게 한 번으로 안 되고 자기는 이제 시위를 지속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좀 많이 울면서 서로 좀 의견을 합치시키는 과정이 사실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은 주로 평일 점심 공전에 시위를 나가는데 그 점심시간이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거기 도착해서 대검찰청 안에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기 이유식을 먹이고서 아이를 유아차에 실어서 이제 한 시간 시위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거르고 몇 번씩 가서 같이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처음 시위를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어떤 책무 같은 그런 거를 느꼈죠. 너무나 언론이 조용하고 잠잠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언론을 정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제가 99% 확신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숫자를 들여다봐도 이거는 너무나 부정이 분명했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 소리도 외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뒤에는 엄청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럼 이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저는 제가 제 목숨을 설령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길래 국민들에게 주어진 이 주권을 이렇게나 훼손을 하려고 하는가? 또 이렇게 훼손하려고 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고 어떤 것인지 그 실체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너무나 이 가슴에 진짜 이 뭐랄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꼭 나가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망을 해보잖아요. 훗날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런 증거를 알리고 하는 활동을 하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 이력을 이 상황에서 아마 제 이력을 소개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부정선거를 위해서 온 가족이 소리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은 2019년도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당비를 매월 납입하던 유료 당원이었어요. 그럼 민주당원 네. 신랑이 되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 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결혼 여부를 아내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결혼할 때가 제가 대선 투표를 할 때였는데 몇 번 찍을 거냐 물어봤더니 저랑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었고 저는 사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계속 민주당이 종교만큼 정치관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당비를 사실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비를 낸 만큼 저는 그만큼 제가 돈을 냈던 그 민주당을 제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멋있지.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파란색 옷을 입고, 여러분, 동문 여러분, 저 파란색 옷 입고 투표했어요 라고 지금 이게 제 위가 대선이고 위가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시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자동이체를 해지를 하면서 내가 믿었던 것을 허상이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서는 이제 그다음 이번 이제 총선 때 저희 온 가족이 핑크색으로 입고 이제 컨셉을 바꾸면서 이제 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처럼 부끄럽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렇게 파란색 옷 입고 한 잘못을 수습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희 첫 번째 시위인 5월 16일 이제 그때가 첫 대규모 시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연사로 올라가서 이제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어요. 이게 그때 연사하셨는데 국민주권 회복 운동본부의 5월 16일 첫 번째 네. 모임에. 네, 이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멘트가 그 얘기 중 하나가 내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 연설을 했고요.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혹시 나오나요? 아, 동영상이요? 구국메아리 제 아이가 커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 게 되는 그때에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밝혀냈다고 그렇게 배우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많이 찾아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매일 세위에 대한 얘기를 올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올리면서 동문분들 깨어나서 같이 행동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린 글을 보고 현장에 와서 이제 저에게 선배님, 후배요 이러면서 20살 이런 꼬마들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게 그렇게 국민 각자가 뭐 자기 자리에서 뭔가 뭘 내가 해야겠는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잖아. 내가 한 사람의 1인 미디어, 1인 스피커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위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검찰청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대학교 동문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서 일단 이제 여론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여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인식이 사실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조금이나마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어그로를 끌기로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말로 어그로라고 해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던졌는데요.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에 내 졸업장을 걸겠다. 라고 제목을 달고 동문들에게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 자리도 걸던데. 그래서 졸업 중에서 스캔해가지고 개인정보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올려서 글을 썼어요. 네. 사람들 엄청 충격받았겠는데. 네, 도대체 아니 네가 뭔데 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벌이냐라는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졸업장을 건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냐 또 기껏해야 뭐 학사 졸업자 졸업증명서를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에 가려서 글을 올리는 그곳에 제가 이름을 직접 밝히고 뭐랄까 제가 제 명예와 또 제 인생 전부를 사실 다 해서 얻었던 사실 이 졸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므로써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각심을 갖고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언론, 검찰, 뭐 법원 이런 게 다 침묵하지만 자기 검열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보 같은 걸 받으면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냥 내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뭐 그게 너무나 일상화돼가지고 야,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구나. 뭐 거의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와해된 거잖아. 네, 네, 맞습니다. 예. 정거 보존하더라 신청하더라도 다 판사들이 다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현재 사회가 익명성에 많이 숨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의 이러한 행보 자체가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많은 공감을 시간이 지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본인 이름을 다 밝히고 그리고 남편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온라인에 글을 쓸 때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이런 거를 다 오픈해서 정말 익명성을 배제하고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좀 남편을 이제 믿으면서 따라와 주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든 그렇게 뭐 좀 희생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이 부정선거의 배경을 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제가 익명성 속에서 뭔가 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 가운데 제 이름을 다 드러내고 또 제 글과 이런 제 어떤 이 다짐을 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지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동문들이 벌였던 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을 에서 이제 벌였던 이제 시국 선언 때 장면인데요. 이 당시에도 제가 직접 저렇게 아이를 안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발표한 시국 선언문은 아주 명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제가 그 방송에 다 소개했는데 네. 소개하면서도 야, 역시 그 서울대층들이 똘똘하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명문을 쓸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참 좀 슬펐던 거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서울대생이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든 이 선언을 하는데 자리를 참여하겠다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던 곳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좀 기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기가 그죠? 네네. 그래야 뭐 창조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그런 걸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했던 시국선언은 이제 저희 서울대 학생들 참여가 조금 조조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많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국선언을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총학생회나 다른 단체들이 사실 움직여주기 원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확인도 되지 않았었고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기다리면 이게 너무나 지체되고 아무도 이걸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서가지고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돌리게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활동을 누군가 이렇게 좀 총대를 메고 해야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기다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시위를 진행하는 것도 누군가가 시위를 진행했으면 저는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가 참 네. 너무나 무임성차에 네. 익숙해져 버리고 네. 그래서 제가 오빠 시국선언 안 해? 했는데 기다렸거든요. 없는데 근데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아서 지금 나라도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시위 현장에 만약에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많은 국민들이 나갔으면 저는 그냥 집에서 돈만 보내고 그냥 안전하게 아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위 현장에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직 적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나가서 소리 쳐야 되겠다. 시위를 만들어주신 분도 없으니까 우리라도 시위를 해야 되겠다.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도 본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몇 명? 이제 한 1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많이 모였네요. 네네.